알쏭달쏭 궁금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혹은 직장 동료의 심리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의 대나무 숲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리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명희진 기자입니다. 네. 아, 우리 오늘의 심리는 항상 장소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궁금한 게 이게 네. 의도된 건지. 다 의도가 있죠. 의도가 없겠어요. 쫓겨나서 옮겨 다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심을 잃지 않게 만들려는 PD님의 헝그리 정신. 아 이거 헝그리 배고프니까 먹어라. 배고파 지금. 근데 진짜 장소가 매번 바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설레기도 하고 아 이번엔 어떤 데서 녹화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을 게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말인데 음식에도 뭔가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심리 이런 것들. 아 그럼요. 그렇죠. 요새는 옷과 머리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정말 트렌드가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소떡 소떡 이런 거 요즘에 엄청 유행이잖아요. 뭐요? 소떡 소떡. 모르세요? 소떡소떡 몰라요? 그 설마 소고기하고 떡이에요? 그 설마 소고기하고 떡이에요? 아니요. 소세지 떡. 아, 진짜? 오! 소세지 떡. 엄청 유명인데 두 분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셔야 될 분들이 막. 하영이 그래서 여기 음식이 있는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음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뭐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럼 명기사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어떤 이야기예요? 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매운맛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운맛이요? 근데 매운맛 근데 매운맛 자 지금 대한민국은 마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불닭 열풍이 한동안 그쵸. 계속되다가 맞죠, 좀 잠잠했었잖아요. 그 뒤에 요즘 마라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매운맛에 중독된 우리 사회의 심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뭐 혀가 얼얼할 정도로 특유의 매운맛, 그 마라 잖아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 마라라는 음식점이 있는 곳을 마세권. 마세권? 예전에는 이 설탕 중독이 문제였다면은 지금은 이 마라 중독이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 매운맛 중독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맛에 중독된 이 맛있는 심리 이야기? 사실 이게 꼭 뭐 지금 대한민국 마라 시대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소떡에서부터 떠오른 얘기인데 먹는 게 사실 그때그때 막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유행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매운맛이 가장 오래된 트렌드 같아요.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맵냐, 뭘 맵게 만들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맞아. 계속 매웠어요 그냥 제가 볼게요. 아니 다들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거? 아니요 저는 매운 거 못 드세요? 네. 전 좋아는 하는데 저도 막 잘 먹지는 않고 근데 좋아해요 매운 거. 매운 걸 먹으면은 거의 다음 날 배탈이 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입만 뜨거운 게 아니라. 괜찮죠. 네. 죽죠. 네, 네. 거기도 매운. 뭐죠? 근데 이게 매웠다는 게 사실 맛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사실 혀에서 느끼는 미각, 그러니까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라는 건 단맛, 짠맛, 신맛 뜻인가? 고소한 맛? 죄송합니다. 고소한 맛? 죄송합니다. 계속 해봐요. 감칠맛도 해보시고. 근데 이게 매운맛은 사실 맛이라기보다는 혀에서 느끼는 통증에 가깝거든요. 네, 통각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약간 피약적 성향이 있는 겁니다. 해봅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통증이면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이면 아픈 거잖아요. 그치, 물리적으로. 그치,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매운 맛을 찾는 심리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했을 때 우리 뇌에서 자연 진통제, 자연 마취제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증을 느꼈을 때
지나친 통증에 의해서 신체에 어떤 신체에서 그 이상의 어떤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통증을 또 일으킬까 봐서 뇌에서 엔돌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자연 마취제, 자연 진통제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느끼는 그 순간에 뇌에서 엔도핀이 분비가 증가되게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우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러너스 하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러너스 하이? 달리기,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숨이 턱까지 차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 싶을 때부터 일정 그 순간만 지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단계가 되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네요? 사실 그게 이제 매운 걸 먹었을 때 엔돌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뇌 텐션을 줄여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스트레스 풀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효과보다는 학습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일례가 우리가 이제 술 마신 다음날 보통 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장할 때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국물 있는 걸 찾으시거든요. 아, 그것도 맵고 얼큰한 국물을 찾는단 짬뽕. 말이에요. 네. 맞아. 뭐 속 다 배려. 아우 정말 왜 그런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짬뽕, 뭐 라면, 뭐 주로 이런 걸 땡겨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즉 해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물하고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어떠한 음식이든 들어가면 해장은 돼요. 물하고 포도당만 있으면 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의 어떤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얼큰한 국물이 들어가줘야 뭔가 속이 빡 풀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해장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맛이라는 게 우리의 약간의 이열치열 같은 속담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미각에서 느끼는 통증에 가까운 자극을 느낌으로써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가져오고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마라 열풍 뭐 이런저런 음식에 대한 유행이 있는 거 다 좋고 뭐 그때 유행이 된다면 한 번쯤 접해보고 먹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유행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섣불리 그것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안 뛰어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정말. 그렇죠. 뭐 유행을 먼저 읽으셔서 네, 미리 앞서가시지 않는 새로운 유행을 좀 소개해주시면 더 사업이 번창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정보에서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 전 국민의 반 이상은 아는 정보다라는 얘기와 똑같이 내가 느낄 때 아 이거 유행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맞아, 유행은 맞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잖아요. 네. 다른 얘기긴 한데 아, 너 기자면은 막 그런 정보 잘 알지 않아? 이러는데 기자까지 알 정도면 다 끝났다. 기자까지 알 정도면 다 끝났다. 그 정보는 이미 쓸데가 없는 정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맛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먹는다는 거, 이 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뭐 본능과 가까운 네. 건데 우리가 매운맛, 우리 한국인들은 매운맛에 좀 익숙하고 또 이게 기본적인 거이다 보니까 매운맛이 유행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은 3대 욕구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과거에는 진짜 먹을 거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지 식이었는데 점점 낙이라고는 먹는 낙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음식만이 나를 위로해주고 근데 진짜 먹는 게 되게 큰 행복 중에 하나를 차지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소확행 맞아 맞아 그냥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먹는 거라도 내 뜻대로 골라보자 라는 흑색 공간은 뭔데 진짜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먹는 것에 대한 심리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예. 네, 제가 다음번에도 좀 다음에 단맛으로 해보죠. 아 그럴까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키워드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